460페이지 할 차례입니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그 지난 시간에 한 분묘기지권하고 다른 점은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메뉴에 보면 시행된 날짜가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는데, 다만 2001년 1월 12일까지 사망하신 분들은 분묘기지권이 인정될 수 있는데, 2001년 1월 13일 이후, 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나서 사망하신 분들은 이제 분묘기지권이 인정이 안 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봉제사하고 관리하는 한 영구무한이 존속됩니다. 그런데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15년밖에 매장할 수 없고요. 그리고 15년씩 3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장 60년간만 매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용어의 정의입니다. 거기에 자연장, 자연장이라는 건 최근에 신설됐죠. 옛날에 없다가.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 뼈의 가루를 골분이라고 하죠. 골분을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서 장사하는 것을 자연장이라고 합니다. 그 봉안은 옛날에는 납골을 지금은 봉안이라고 하고요. 납골 땅을 지금은 봉안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분묘란 세 번째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분묘라 하고요. 4번에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묘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10번에 수목장님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수목장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뭐 용어 정의는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적용 배제가 있는데 3번에 국가가 설치 운영하는 묘지에 대해서는 이 국립묘지 같은 경우는 15년이 아니고 영구무한이 존속되겠죠. 국립묘지라든지 또 노무현 전 대통령 묘지 같은 경우는 보존묘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묘기지권은 성립하지 않지만 영구무한이 존속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매장 신고입니다. 매장 화장 등의 신고입니다. 자, 사전 신고인데 화장은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화장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나 그 다음에 시장군수 구청장입니다. 그리고 개장을 하려는 자, 개장도 옮기려고 하는 경우도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개장도 미리 신고다. 그 다음에 사후 신고를 보면은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매장을 한 자는 사후 30일 이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매장은 사후 신고고요. 화장이나 개장은 미리 신고해야 된다. 개장 옮기는 겁니다. 이장이 개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묘지를 설치한 경우 461페이지 메뉴에 보면 개인묘지를 설치한 경우 사후 30일 이내에 역시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에 보면 개인 가족 자연장지를 조성한 경우에도 사후 30일 이내 신고입니다. 가족 자연장지도 사후 신고입니다. 그런데 가족 묘지는 허가받아야 됩니다. 그 밑에 6번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묘지를 설치하지 말고 매장하지 말고 화장하라는 취지죠. 이 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매장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화장하여야 한다. 딱 이 말 한마디만 하면 딱 끝납니다. 사실은. 근데 국민 정서상 그렇게 해버리면 반발이 있으니까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해놨을 뿐이고 사실상 매장할 곳이 없습니다. 이 법을 100% 지키려고 하면. 자, 6번 묘지 등의 설치 허가입니다. 가족묘지, 종중, 문중묘지, 법인묘지는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근데 가족 자연장지는 아까 사후 30일 이내 신고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법인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도 역시 허가받아야 됩니다. 법인 자연장지. 개인 자연장지와 가족 자연장지는 사후 신고고요. 법인 자연장지는 허가받아야 되고요. 그러면 문중 자연장지는 문중, 종중 자연장지는 사전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전 신고. 우리 앞에 그 5번에 사전 신고에 안 나와 있었는데 그 문중 자연장지는 사전 신고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이거 아직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습니다. 7번 같은 거 묘지를 설치하면 안 되는 지역인데요. 이거 다 빼고 나면 설치할 데 없습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SBS 세상에 이런 일이 텔레비전 보니까 자기 집 마당에다가 묘 부모 묘 설치해놓고 아침에 인사하고 나가고 어디 전라도 어디에서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봤어요? 보셨어요 그런 거? 텔레비전 나온 거? 그래서 제가 SBS 시청자 게시판에 불법행위 조장하는 SBS 자폭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글 하나 올렸더니만 뭐 미안하다고 댓글 달렸더라고요. 이건 주거지역에 설치 못합니다. 장사대행위라는 법률 위반이죠. 예, 자기 집이라도 못합니다. 주거지역에. 상업지역 안됩니다. 공업지역도 안됩니다. 그 효자의 깨스 아니 깨스에 살아가지고 그 죽어가지고 집 마당에 묻은 사람은 효자의 아니에요? 효자라고요? 아주 나쁜 완전 불효 자식입니다. 완전 나쁜 자식이에요. 그건 제가 볼 때는 제가 형제간이 9명인데 지금 부모님 제가 8번째인데 제가 모시고 있거든요. 다른 인간들은 거의 한 일주일만 있으면 죽으려고 그래. 나이 많은 사람하고 있으면 막 아무도 못 모시고 할 수 없이 제가 모시고 있어요. 그냥 저는 그 성격이 좋은가 봐요. 진짜 다른 사람 못 버티더라고요. 한 일주일 못 버텨. 그런데 다른 데 가면 그 뭐 병나가지고 오고 이러니까 할 수 없이 제가 모시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저같이 효도한 사람은 죽어도 눈물도 안 흘려요. 근데 불효한 것들이 막 울고 불고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는데 보니까 그러더라고 형제간 중에 그 사람들 동네 사람들 보니까 저보고 다 불효 자식이라 그래. 지금 눈물도 안 흘리고 그냥 가만히 있고 다른 사람 막 울고 불고 하니까 아, 저 참 좋은 자식이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할 수 없는 거고 어쨌든 눈물이 안 나는데 어떻게 억지로 울겠어요 그게. 저는 뭐 눈물 안 나고 지금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어. 솔직히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93살밖에 안 됐어요 어머니. 많지 그렇게 많진 않은데 나이 많으면 맨날 했던 소리 헛소리 하거든. 막 했던 소리 또 하고 또 하고 이러면 막 미친다고 사람 계속. 그 사람들이 아무도 없으면 막 잘 혼자 잘 돌아다니다가 사람 있으면 막 끙끙 앓고 들은 누워버리고 이렇게 해요. 애들하고 똑같아. 자, 어쨌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런 데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이번에 보면 상수원 보호구역 안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뭐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세 번째 문화재 보호구역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수변구역, 접도구역, 하천구역, 농업진흥지역, 최종림, 시험림, 산림보호구역, 특별산림보호구역, 요존국유림, 보존해야 되는 국유림, 백두대간 보호지역, 사방지, 사방지가 이게 산사태 나는 거 방지하는 이런 지역이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 다음에 5번에 보니까 도로 하천으로부터 300m 이상 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가가 밀집한 지역으로부터 500m 이상 떨어져야 됩니다. 이거 다 지키면 할 때 있냐고요. 묘설치할 때 그냥 한마디로 그냥 매장하에서는 아니 되고 화장하에 한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을 이렇게 완곡하게 해놨어요. 이거 300m 500m 빼고 나면 할 데 없어요 진짜로. 그 꼭대기는 또 백두대가 아닌데 안 되고 어디 할 데가 있어요. 아무데도 없다고요. 시험에 아직 출제되진 않았습니다. 7번은 8번 점유면적입니다. 점유면적은 1번에 보니까 가족, 종중, 문중, 법인 묘지 안의 분묘 일기의 점유면적은 10제곱미터고요. 합장은 15제곱미터입니다. 그 다음에 2번 개인 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됩니다. 가족 묘지는 100제곱미터, 종중 묘지는 1000제곱미터 이하, 법인 묘지는 10만제곱미터 이상입니다. 10만제곱미터 이상.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봉안시설 중 봉안묘의 높이는 70cm, 그 다음에 봉안묘 1기당 점유면적은 2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되고요. 그 다음에 4번 분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m, 평분의 높이는 50cm 이하여야 합니다. 분묘의 설치기간 9번에 분묘의 설치기간은 아까 말했지만 15년입니다. 15년씩 3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462페이지 그러면 최장 60년간만 매장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길어도. 자, 그 다음에 10번에 분묘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입니다.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구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됩니다. 1년 이내에 시험에 출제됐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60년 끝나면 또 1년 안에 화장해야 되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화장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타인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입니다. 옛날에는 남의 땅에다 설치해놔도 분묘기지권이 인정됐지만 이제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보면 토지 소유자, 분묘 설치자 또는 연구자가 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3개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당의 분명히 설치자 또는 연구자에게 통보해야 되고요.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신문에 3개월 이상 공고해야 됩니다. 그 신문 공고는 잘 못 보게 제주도 신문 이런 데다 공고하죠. 또 봐도 공고가 나와도 그거 보고 우리 면지 알 수도 없어요. 번지수 보고 뭐 내가 어디다 묘 설치하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실제로.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3번은 분묘기지권 주장할 수 없다는 이야기고요. 남은 묘지에 남은 땅에다 설치해 놓으면 12번 분묘의 사전매매 금지입니다. 묘지 사전매매 금지입니다. 명당 자리를 미리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법이 시행될 때 2001년 1월 13일 당시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70세였습니다. 그래서 다만 70세 이상인 자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사놓을 수 있고요. 그 외에 장기 기증자, 뭐 암 진단 거의 6개월 안에 사망할 것이 거의 확실시 되면은 미리 사놓을 수 있습니다. 70세. 그 당시는 평균 수명 70세이고 지금은 80세죠. 여러분이나 저는 자살하지 않는 한 100살 살아야 돼. 고통받으면서 이제 그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돈 많이 벌어놓으시라고 빨리 부동산 해가지고. 자, 그래서 분묘기지권 이 장사 등에 관한 문제를 합해서 한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묘지 면적 분묘의 면적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 묘지, 가족 묘지, 종중 묘지가 있었습니다. 개인 묘지는 면적이 얼마예요? 개인 묘지는 30제곱미터 이하였고요. 그 다음에 가족 묘지는 100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종중 묘지는 1000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법인 묘지는 10만 제곱미터 이하입니까? 이상입니까? 이상입니다. 이상 요거는. 다른 건 다 이하고요. 법인 묘지는. 근데 이 묘지 안에 들어가는 분묘 1기의 점유 면적은 개인 묘지나 개인 분묘나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똑같아요. 이거는. 근데 가족 묘지 안에는 들어가는 분묘 1기의 점유 면적이 아까 10제곱미터, 합장은 15제곱미터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족 묘지 안에는 10개의 분묘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분묘가 시체나 유골을 안장하는 시설을 아까 분묘라고 했고요. 묘지는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묘지라고 했습니다. 묘지가 더 넓은 개념이죠. 공동 묘지 하면은 여러 개의 분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족 묘지에는 10개의 분묘가 들어가고요. 종중 묘지에는 100개의 분묘가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물론 합장을 하면 15제곱미터입니다. 개인 묘지는 합장을 하든 단문 형태든 다 30제곱미터입니다. 예, 봉분이 이렇게 아까 봉분 높이 이거 얼마라고 했어요? 봉분 예? 1m. 예, 봉분 1m면 굉장히 낮은데 보통 1m보다 더 높게 해놨더라고. 현실적으로는 봉분 높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1m 아까 있었죠. 자, 그래서 거기에 25회 때 시험에 출제된 거 한번 볼까요? 25회 때 출제된 거 틀린 것은 462페이지 기역 장래의 묘소 가묘 예장 시체나 유골이 없는 경우는 분묘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죠? 니은 분묘의 특성상 타인의 성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라도 즉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 이거 지금 즉시 취득하지도 않고요. 또 그 성낙 없으면 20년 지나야 되고요. 그리고 또 언제 묻었는지 따라 다르겠죠. 지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났으면 인정되지 않는다고요. 분묘기지권은 나무 땅에서든 20년이 지나야 되고 일단은 옛날에 했다 하더라도. 디귿 평장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노무현 전 대통령 묘지 이런 거 평장이라고 했죠. 평평하게 묻어놓은 거 이런 거는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전부 다 봉분을 위로 불러갖게 이렇게 해놨잖아요. 묘를 그래서 디귿도 맞고 리얼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분묘기지 자체에 한정된다. X죠. 분묘기지 주의 공지를 포함하는 지혜까지 미치며 지난주에 했잖아요. 분묘기지는 여기 봉분의 기저부분 이게 분묘기지입니다. 이 분묘기지에 하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옆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위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상석, 옆에 세우는 비석, 뒤에 반달 모양으로 둔덕을 조성한 이 사선까지 그래서 미친다고 했어? 안 미친다고 했어요? 지난주에? 사선까지 반드시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고 개별적인 묘지를 보고 사회 통념상 판단해야 된다. 분묘기지권의 구체적 범위는. 그래서 30제곱미터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하고 있는 개인 묘지 면적의 30제곱미터로 한정된다. 분묘기지권은 이렇게 하면 X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미친지는 사회통념상 판단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지금 25회 시험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출제됐어요. 작년에 24회가 어려웠고 25회 쉬웠고 올해 26회 어려울 차례라고요. 그럼 작년 말고 24회 출제됐던 거 한번 보세요. 기출문제 그 정도 수준 이상은 나온다고 봐야 돼요. 올해 문제가 올해가 중개사법이 어려울 차례입니다. 1차는 민법이 어려울 차례고요. 반드시 이렇게 나온다고 제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확률적으로 그렇게 될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작년하고는 무조건 반대로 나옵니다. 그 출제한 사람들하고 여기 대전에 있는 교수들이 출제하러 들어가요. 지금 모건대 정재호 교수님 이렇게 뭐 강원대 장희승 교수님 이런 분들 출제하러 들어갔고 저하고 나이도 동갑이에요. 그래서 이야기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통계학과 교수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대요. 그렇게 작년에 나온 걸 다 통계 분석해가지고 이거는 이래서 쉬워서 몇 명이 맞았다 틀렸다 그게 다 통계가 나온대요. 그럼 반대로 나온다고요.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이 있는데 463 분묘기지권이나 법정지상권 요 두 개만 관습법상 인정되는 물권이잖아요. 민법 185조 보면 물권은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 그래서 법률로 인정되는 게 8개가 있죠.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8개가 있습니다. 그 질권을 제외한 나머지 7개에서 14문제 정도 나오죠. 민법에서 시험에 대략 예, 7개에서 그러니까 거의 두 문제씩 출제된다고 보면 돼요. 평균적으로. 물론 무조건 두 문제 나오는 게 아니고 부동산 중개와 관련되는 부분이 더 많이 나오겠죠. 뭐 전세권이나 이런 거는 부동산 중개와 관련되니까. 근데 법률로 인정되는 것 빼고 관습법상 인정되는 게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부동산에는 바로 분묘기지권하고 법정지상권 두 개밖에 없죠. 나머지 뭐 통행권 같은 거 이런 게 물권으로 인정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인데 자 법정지상권은 민법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고요. 분묘기지권은 오히려 중개실무에 많이 출제됐습니다. 자 그래서 법정지상권을 보면 성립요건은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이 경매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각각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게 된 경우에 인정된다.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 취득하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건물 철거의 특약이 없어야 된다. 지류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판례를 쭉 적어놨는데 법정지상권은 민법에 보면 민법에서는 다섯 개가 있습니다. 민법 시험에 나오는 게 첫 번째 민법 305조에 의한 법정지상권 그 다음에 민법 366조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임목에 관한 법률 제6조 관습법 이렇게 다섯 개가 있는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사법고시 시험에 이 다섯 개 중에서 그 성질이 다른 하나는 이렇게 출제됐어요. 답은 성질이 다른 하나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다르죠. 나머지는 성문법의 규정이 있고요. 관습법은 불문법이죠. 그래서 특징이 하나 다릅니다. 그 시험에 민법 시험에 나오면 민법 366조가 나올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입니다. 그래서 민법 366조는 민법에서 이제 자세한 건 하시고요.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이었다가 경매로 인해서 임의 경매로 인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계속해서 이 건물은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1958년도 민법을 제정할 당시에는 땅 가격이 비싼 게 아니라 건물 가격이 훨씬 더 비쌌죠. 그 땅 몇 푼 안 한 거 땅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이 비싼 건물을 철거하도록 하는 것은 이건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법정지상권을 인정해 준 겁니다. 계속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줬고요. 이 임의 경매 외에 매매나 그 다음에 강제 경매로 이렇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됩니다. 우리 중개실무에는 뭐 출제됐던 게 철봉과 같은 단순한 구조물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도 않는다 이런 것들 출제됐고요. 그래서 법정지상권이나 약정지상권이나 성립하는 데 있어서만 차이가 있고 성립하고 나면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최단기 존속기간도 똑같습니다. 최단기 존속기간
견고한 건물은 30년, 목조 건물은 15년, 공작물은 5년이죠. 최단기 존속 기간. 최장기 존속 기간은 없습니다. 최장기는 영구 무한이 가능하죠. 그래서 법정 지상권을 실제 약정 지상권은 거의 없는, 약정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현실적으로 있기는 하더라고요. 이게 대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수도권에는 보면 지하철이 16개가 있습니다. 지하철이 수도권에 16개가 있는데 거기 보면 지상으로 다니는 거는 보니까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을 설정한 게 많더라고. 춘천 경춘선 이런 거 보면 고가로 돼 있죠. 그러면 그 밑에 논밭인데 그 논밭 주인들한테 지상권 설정했더라고요. 뭐 한 30만 원씩 이렇게 주고 뭐라고 설득했냐면 이 지하철 하여튼 기차 다니면은 땅값 올라간다. 그렇게 해가지고 동의를 받았는데 땅값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긴 올라가요. 그 지하철 생긴다 소문 나면은. 근데 다 개통되고 나면 오히려 떨어져요. 그 시끄럽고 차 서지도 안 하고 지나가 버리고 이러면은 전혀 도움이 안 되죠. 역 근처에는 되겠지만 운 좋은 사람 역 근처에 바로 있는 사람 뭐 별로 벼락부자 되는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여기 없고 그냥 통과만 되면 별로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뭐 대전도 그렇게 돼 있을지도 몰라요. 이게 지하로 다니면 그 지하도 구분 지상권을 설정했을 수도 있어요. 땅 그게 그래서 지금 서울에 그 뭐 대심철도 50m 깊이로 지금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 빨리 다니는 거 그 이름 뭔지 모르겠네. 급행으로 다니는 거 아직 만들진 않았는데 지금 공사하려고 하고 있어요. 1구간은 동탄에서부터 일산까지 하나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럼 지하 50m로 판다고 하더라고요. 지하 50m가 되면은 민법에서 토지 소유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상하에 미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정당한 이익이 어디까지인지는 법에 없어요. 근데 서울시 조례에는 40m라고 돼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50m로 지하철을 뚫어버리면 지상권 설정할 필요도 없고 토지 소유권을 보상해 줄 필요도 없을 수 있겠죠. 그래서 50m로 한다더라고요. 근데 위험한 거는 이제 그러다가 불 나버리면 위험하긴 해요. 50m 깊이에서. 그럼 러시아 같은 데는 지금 있대요. 지하 50m로. 자, 어쨌든 법정 지상권은 그래서 민법에서 자세한 건 하시고요. 지료는 보통 지료는 소송하면 한 5% 주라고 합니다. 지료는 민법상 이자가 5%니까 소송해 보면. 그래서 경매로 지상권 법정 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분묘 기지권 성립 여지 있음 이러면 낙찰가가 떨어지겠죠. 그 지료 받는 것밖에 안 되니까요. 예, 낙찰 받아 봐야. 자, 그다음에 465페이지 공법상 제한 및 규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실무는 전 과목을 다 합니다. 그래서 하려고 하면 끝이 없고 안 하려고 하면 할 게 없습니다. 다른 과목에서 다 배우니까요. 다른 과목을 저 혼자 다 강의해야 돼. 만약에 자세하게 하려고 하면. 자, 465페이지 공법상 제한사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서 확인한다. 예,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보면은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대한 행위 제한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약 350개 정도 됩니다. 그 여러분들이 뭐 국토법에서 배우는 거는 한 용도 지역 한 60개 정도밖에 안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그 말고도 뭐 수변구역, 아까 접도구역 이런 거 많이 있었습니다. 접도구역은 도로에 접해져 있는 땅이죠. 그러면 시골 같은데 비도시지역에 가면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 국토법에 보면 도시지역에서는 접도구역에 대한 행위제한을 적용하지 않죠. 그럼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 가면 저 시골에 가면 도로가 있는 땅이 맹지입니다. 맹지. 우리 시골에 가다 보면 주유소 같은 거 도로가에서 막 멀리 들어가가지고 주유소 좀 해놓은 거 있잖아요. 접도구역이면 도로가에 있는 접해져 있는 거 여기 접도구역은 아무것도 못한다고 도로 나중에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여기 땅을 사면 완전히 망할 수도 있겠죠. 접도구역 사가지고 아무것도 건물 지을 수 없으면. 그러니까 무조건 도로가에 있는 땅이 좋은 거는 아닐 수도 있다고요. 맹지라고요. 오히려 시골 같은 데 가면. 자, 그래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확인해야 된다. 466페이지 토지거래 허가제인데 이거는 국토법에서 한 두 문제 정도 공법에서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보면 국토법상 토지거래 허가제는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강력한 공법상 거래 규제사항으로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미리 공동으로 시장군수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되고 허가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학문상 강학상 인가에 해당되고 판례는 허가와 인가를 다 가지고 등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인가는 효력이 없고 허가는
무효 처벌받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허가 안 받으면 처벌도 받고 효력도 없죠. 그래서 인가와 허가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허가구역 지정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입니다. 옛날에는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권자였죠. 근데 지금은 또는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는 토지 투기가 생기하거나 생활 우리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5년 동안이 아니라 5년 범위 내에서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 시험에 이런 게 출제됐어요. 허가권자와 허가구역 지정권자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렇게 나오고 나니까 우리 또 국토법에서 공인계사 시험에 출제됐었어요. 허가권자는 시장 군수구청장이고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었는데 지금은 시도이사도 가능하죠. 또는 시도이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왕구는 충청남도 도지사였었어요. 대전 충청남도 도지사하다가 국회의원 하는데 누가 더 힘이 세요? 도지사하고 국회의원하고. 도지사가 훨씬 권한은 세죠. 국회의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국회의원은 아무 권한이 없어요. 뭐 힘이 없잖아요. 이게 이런 거 허가구역 지정하고 이런 거 이방 결정, 도시계획 이방 결정하고 이런 거 각종 집행 권한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뭐 뇌물 같은 걸 받으려면 받을 가능성이 많죠. 국회의원보다는. 국회의원은 달라고 해야 되고요. 공천해 주면서 시도의사는 달라 소리 안 해도 스스로 가져와서 그냥 몰래 갖다 놓고 간대. 그러면 누군 갖다 놨는지 몰라 가지고 있다 보면 한 1년 지나 가지고 잘 쓰셨습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뭐 처음에는 말도 안 하니까 누군지도 모르니까 안 받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돈 갖다 놓으니까 그렇다 하더라고요. 옛날에 그 경상남도 도지사 하다가 그 총리 후보 됐다 그래서 낙마됐잖아요. 그것도 돈 많이 받아 먹어가지고. 그 도지사 하면 아무래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받기 싫어도 뭐 누가 자꾸 갖다 놔버리니까. 그래서 시장 군수구청장이 훨씬 더 힘이 셉니다. 그 국회의원보다도 시장 군수구청장이 오히려. 허가 대상 계약입니다. 허가 대상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일정 면적 이상의 일정 면적 사실은 이상이 아니고 일정 면적 이하는 안 받고 허가를 법조문에 보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허가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법조문에는. 근데 뭐 그걸 이상이라고 해서 틀렸다고 볼 수는 없죠. 원래 법조문에는 그렇게 돼 있다고 일정 금액 이하는 허가 안 받고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허가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소유권 지상권만 허가받습니다. 소유권 지상권만 허가받고 그리고 소유권 지상권이라도 대가를 받고 유상해야 됩니다. 지료를 안 받으면 무상도 가능하죠. 지상권은 무상도 가능하잖아요. 시험 판례가 보면 전세권은 전세금이 요소이나 지상권은 지료가 요소가 아니어서 지료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게 판례예요. 그러니까 무상지료면은 허가 안 받아도 된다고요. 무상이면. 유상이면 받아야 된다. 지상권도 허가 받아야 됩니다. 매매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도 허가 받아야 된다. 그럼 무상인 경우는 상속, 승여, 사용대차 이런 거는 허가 받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계약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 토지주택공사,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는 그 기관의 장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할 수 있고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그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는 국가 지자체는 모든 특례가 다 인정됩니다. 허가도 안 받고요. 뭐 농지 취득자격증명도 안 받고 계약서 금인도 안 받고요. 세금도 안 냅니다. 우리나라는. 저는 다른 나라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 그렇길래. 근데 미국 같은 데는 보니까 국가도 지방세 내더라고요. 지방자치단체에. 우리나라는 만약 국가가 이 건물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 내야 된단 말이에요. 외국 미국 같은 데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안 냅니다. 재산세고 세금도 전혀 안 냅니다. 국가 지자체는. 자, 그다음에 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 그다음에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외국인 토지법에 따라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가 토지 취득의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 그 다음에 국세, 지방세,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토지를 취득하거나 입찰 경쟁을 제쳐서 매입하는 경우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매각이 의뢰되어 3회 이상 공매하였으나 유찰된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이런 경우는 허가 안 받아도 된다고요. 경매는 처음부터 허가 안 받고 공매는 3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 허가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거 좀 깊이 하면 좀 어려운데요. 외국인 토지법에서도 이 국제기구나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는 신고만 해도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아요. 그러나 이제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가 아닌 그냥 자연인인 외국인이 외국인 토지법상 신고해도 토지거래 허가 받아야 됩니다. 이게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무조건 외국인 등은 외국인 토지법상 신고만 해도 국토법상 허가를 안 받아도 됐는데, 왜냐하면 서울 은평 뉴타운 할 때 보니까 투자자들이 거의 30%가 외국인이더라고요. 왜 외국인인지 보니까 그냥 외국에 가서 유학하고 있는 아들, 그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자식들 이름으로 여기 한국에 있는 부모들이 다 투자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그 반지하를 사놓으면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실제 거주해야 되죠. 근데 허가를 안 받으면 거주 안 하고 세주도 되잖아요. 그 뉴타운 다 할 때까지.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 반지하 들어가 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취득을 했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법을 바꿔버렸어요. 자연인인 외국인이 외국인 토지법상 신고해도 국토법상 허가 받아야 된다고요. 다만 외국 국제기구나 외국 국가인 경우는 외국인 토지법상 신고만 하면 국토법상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 공법에서 이거는 자세하게 했을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앞에 있으니까 오히려 농지법 같은 건 안 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468페이지 5번 다른 법률과의 관계입니다. 토지거래 허가받으면 농지법 제8조 규정에 의해서 농지취득자의 증명받은 것으로 보고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규정에 의해서 계약서 금인받은 것으로 보고요. 또 토지거래 허가받으면 외국인 토지법상 허가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책에는 안 적어놨지만. 양가로 6번 위반시 제재입니다. 이행강제금입니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될 의무기간 동안 사용하지 아니하면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최초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합니다. 그래서 뭐 앞에서는 제가 포상금 할 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뭐 잠실재배사 축사 이런 거는 3년인가요? 의무기간이? 농지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되죠. 허가받았으면. 그러면 그 의무기간 동안 1년에 한 번씩 10% 범위 내에서 부과를 한다고 이행강제금. 그 다음에 행정형벌입니다. 허가 안 받으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당해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요. 포상금, 이런 포상금입니다. 허가 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을 신고하면 포상금 주는데 얼마라고 했었어요? 앞에서 공부했었죠? 50만원이었죠? 50만원을 지급합니다. 토지거래 허가 관련 판례가 있는데 유동적무효입니다. 공법에서 판례가 시험에 나온다면 바로 이 토지거래 허가에 관련된 판례, 그 다음에 그 농지취득자익증명에 관련된 판례, 뭐 한 두 개 정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법조문만 나옵니다. 공법 시험이. 농지법에서 농지취득자익증명은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첨부해야 되는 서류지 법률행위 효력요건은 아니다. 즉 매매 효력요건은 아니라는 게 판례고요. 이 토지거래 허가는 허가 안 받으면 무효고요. 허가 받으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됩니다. 유동적 무효입니다. 판례들은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470페이지 주택거래신고제. 주택거래신고제는 시험에 나올 확률은 극히 희박하긴 합니다. 지금 현 박근혜 정부의 입장에서 본다면. 왜냐하면 지금 주택거래신고제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다 해제되고 강남 3구가 있다가 지금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지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투기가 생기하거나 생기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그 다음에 주택거래신고 대상은 오로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면적과 상관없이 모든 아파트만 주택거래신고 대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471페이지 양가로 3번 신고 절차인데, 뭐 신고 절차는 거의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다만 신고는 이거 대가성이 있는 거래.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는 오직 매매만 신고했어요. 매매만. 근데 주택 거래 신고는 교환도 신고하고 판결도 신고합니다. 대가성이 있는 거래면 신고합니다. 근데 주택 거래 신고도 신규 분양은 신고하지 않죠? 그다음에 동그라미 디귿에 보면 이 주택 법상 주택거래 신고하면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상 금인받은 것으로 보고요. 공인중개사법상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15일 안에 주택거래 신고했는데 또다시 60일 안에 부동산 거래 신고할 필요 없고요. 또 60일 안에 외국인 토지법상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택거래 신고하면 외국인 토지법상 신고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대리인이 신고할 때 차이점이 우리 공인중개사법상은 대리인이 신고할 때 어떻게 본인의 자필 서명이 있는 위임장하고 그 다음에 신분증 사본만 제출하면 됩니다.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는. 근데 주택 거래 신고는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상은 인감증명법이 모두 폐지됐다고 했어요.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이 시험에 그렇게 나올 확률이 높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다 없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게 473페이지 맨 위에 정정신청이 있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는 정정신청도 있고 그 다음에 변경신고도 있는데 주택거래 신고는 변경신고는 없고 해제신고도 없고 정정신청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정정신청, 변경신고, 해제신고 모두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위반시 제재입니다. 위반시 제재를 보면 위반시 제재를 보면은 15일 안에 주택거래 신고지 않는 경우는 500만원 이하이가 되려고요. 거짓 신고한 경우에는 거짓 신고한 거는 우리 여기는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취득세 5배 이하라고 되어 있죠. 취득세 5배 이하의 과태료인데 이게 두 가지예요. 사실은 주택법에는 취득세 5배 이하 과태료가 맞아요. 취득세 5배 이하의 과태료가 맞는데 그 개업 공개사가 주택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면은 취득세 3배 이하 과태료고요. 거래 당사자가 주택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면 취득세 5배 이하의 과태료라고요. 왜 차이 날까요? 거래 당사자는 주택법을 적용받고요. 개업 공개사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기 때문에 개업 공개사가 주택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면 취득세 3배 이하 과태료고요. 거래 당사자가 주택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면 취득세 5배 이하 과태료라고요. 자, 그 다음에 474페이지 농지법입니다. 오히려 아직 공법에서 농지법 안 했죠? 국토법 같은 거는 다 했을 거고 주택법은 이 오히려 농지법이 중개실무상은 사실은 농지법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공법에서는 두 문제 출제되고요. 우리 중개실무에는 나올 때도 있고 뭐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만은 자, 가장 한마디로 말하면 농지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입니다. 농지법은 경자유전이라는 게 뭐냐면 박갈경자, 박갈자만 젊은 분들은 한자 적는 걸 엄청나게 거부하시던데 그래도 이거는 있으니까 경자, 박갈경자, 박갈자는 만유 소유할 수 있다, 밭을. 이 말은 뭐예요? 농사 지을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 인사청문회 이런 거 하다 보면 불법 농지 취득 이런 말들 나와요. 농지만 불법이 있어요. 농지 말고 임야 같은 건 불법이 없죠. 아, 거주 안 해도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농지는 실제 농사 짓는 사람만 살 수 있다고요. 그래서 옛날에 농지 직불금 이런 거 받아 먹어가지고 정치인들 문제가 됐었잖아요. 왜 그랬겠어요? 그 직불금을 해봐야 뭐 몇백, 많아봐야 몇백만 원밖에 안 돼요. 그 왜 받겠어요? 직접 농사 짓는다는 이야기예요. 직불금은 농사 짓는데 이제 그걸 보상해 주는 거거든요. 오히려 손해보는 부분을 외국하고 경쟁하려면 그 직불금인데 그럼 직접 농사 짓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직불금을 받아 먹었다는 거는. 그럼 직접 농사를 8년 이상 제촌작용해서 농사를 지으면 나중에 양도소득세가 100% 감경되죠? 양도소득세 하나도 안 내요. 원래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감경세액의 20%를 교육세를 내야 되잖아요.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뭐 이런 거 내야 되거든요. 감경세액을. 근데 농지는 아예 농어촌특별세도 안 내거든요. 그래서 한 푼도 안 낸다고. 8년 이상 제촌작용하면. 그러니까 직불금 받아먹는 거잖아요. 자, 어쨌든 경자유전의 원칙이 있다. 그럼 농지의 용어정의, 용어정의를 적어놨는데 1번에 농지법 제2조에 있는데 전답가수원 그 밖에 법정지목을 불문하고 실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단연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초지법에 의해서 조성된 초지 그 다음에 2번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단연생 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그 다음에 3번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 변경을 하지 않냐고 단연생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는 다만 농지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거는 이 세 개는 농지가 아니라고 1, 2, 3번은. 자, 그러면 이걸 보고 요거 쭉 읽어보고 이제 한번 그러면
실무상, 중개실무상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중개실무상은 만약에 이 대입니다. 대, 지목이 대. 대, 시골에 집터입니다. 이 초가집이 있고, 뭐 초가집이든 기와집이든 시골에, 우리 시골도 가보니까 안 사는 사람 많더라고요. 이게, 그럼 빈집이면, 빈집은 금방 무너져버리죠? 그 무너지고 이거 완전 여기다가 배추 심어놨어. 3년 동안 배추 심어놨다고요. 지목이 뭐라고요? 대입니다. 대, 대. 지목이 되고 배추 심어놨어. 3년 동안 집터에. 그러면 이게 농지냐 아니냐. 요, 좀 전에 농지법 용어 정의를 읽어보고 답하시라고요. 지목이 전답과수원. 목장용지는 농지 아닙니다. 전답과수원은 무조건 농지죠? 그러면 이게 농지냐고 아니냐고요? 농지입니다. 농지냐, 농지 아니냐, 이건 중개실무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농지면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려면 집 지으려면 대체 농지 조성비, 뭐, 그 농지 전용 부담금 이런 게 공시지가 한 30% 정도 들어가요, 돈이. 그걸 확인 설명을 안 하면 큰일 나죠? 나중에 잘못하면 손해배상 해줄 수도 있어요. 물론 이게 농지라고요. 왜냐하면 좀 전에 읽은 농지법 용어정의에 보면 전답 가수원은 농사를 짓든 안 짓든 무조건 농지고요. 그 다음에 전답 가수원이 아닌 지목인 경우는 실제 3년 이상 농지로 사용했으면 농지라고요. 지목에 불구하고 법정 지목에도 불구하고 대든 뭐든 상관없이 무조건 농사를 짓었으면 좀 전에 읽은 게 그거잖아요. 1번 다시 볼까요. 전답 가수원 그 밖에 전답 가수원은 농지다 말이에요. 무조건 그 밖에 법정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단연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가 농지라고요. 3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는 농지가 아니죠. 그래서 3년 했다 했으니까 이건 농지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런 거 중요할 때는 농지법 2조 1호 용어 정의를 적어놔야 돼. 그 확인 설명서에다가. 그리고 빨리 이거 뽑아내고 농사 안 지었다고 해야 됩니다. 만약에 농사 지은 게 적발되면 적발은 안 하겠죠. 와가지고 안 하는데 옆에서 시골 사람들이 더 무서워요. 옆에서 민을 넣어버린다고. 지금 농지인데 저기다 집 짓고 있다, 위반하고 있다 이렇게 민을 넣어버려요 일부러. 저는 시골에 죽을 때까지 절대 안 가살 거예요. 다시는 시골에서 오래 살았고 가보니까 무서워. 도시 소모 뭐 거지같이 돈 한 푼도 못 벌고 오는데도 막 완전히 맨날 뭐 사줘야 되고 하여튼 피곤하게 만들더라고. 일일이 간섭 다 하고 어디 가냐 이런 거 계속 묻고 이러니까 못 살겠어. 도저히 남 하는 걸 왜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썼는지 모르겠어. 그 진짜 미치겠어. 시골에 한 이틀만 가 있으면 미칠 것 같아. 우리 집에는 지금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데 불편하죠. 그게 모르겠어요. 편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싫어요. 하여튼 자, 그래서 특히 귀농, 귀촌. 이 귀농하고 귀촌은 달라요. 귀농은 가서 농사 짓는 거죠. 귀촌은 그냥 가서 살기만 하고 농사 안 짓는 건데 농사 짓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는 어릴 때까지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농사 지었는데 잘 지었는데 이제 못하겠더라고요. 쉬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공부도 해야 되고 그냥 대충 갔다가는 왕따 돼가지고 거의 잘못하면 자살해요. 거기서 조심하라고 그래. 무조건 그냥 갈라 생각하지 말고 갈라 미리 계속 연습하고 몇 번씩 가보고 좀 해보고 이사 가기 전에 좀 연습해보고 가야지. 남자 혼자 가서 한 1년 살아보라고 그래. 따라가지 말고. 그러면 그 잘 적응할 수 있으면 가고 안 그러면 안 가는 게 좋아요. 보통 여자분들은 안 갈라 하더라고. 남자들은 갈라고.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농지 소유 상한입니다. 양가로 입은 농지 소유 상한. 원래 경자 유전의 원칙이라면 농지 소유 상한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농사 못 짓는 땅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헌법에 이게 경자 유전의 원칙이라는 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농지법은 사실 헌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소유 상한이 없어요. 지금 다 폐지시켜 버렸어요. 옛날에는 농업진흥지역 밖에서는 5만 제곱미터를 초과해서 소유할 수 없다고 돼 있었거든요. 다 삭제시켜 버렸습니다. 다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제 소유 상한이 있어요. 예외. 예외가 뭐냐면은 상속으로 인해서 비농업인이 상속받는 경우, 그 다음에 이번에 8년 이상 재촌작용하다가 이농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소유 상한이 없다고요. 그럼 소유 상한이 없으면 이게 농사 못 짓는데 가지고 있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뭐 논이 거의 영세하잖아요. 근데 저기 호주 같은 데 가보니까 논이 거의 비행기 타고 농약 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보니까 계속 차가지고 한 1시간 가더라고. 논이 계속 논밖에 없어. 그래 누구 거냐 물어보니까 이거 한 사람 거라더라고요. 면적이 얼마만큼 되냐 물어보니까 우리나라 경상북도 면적하고 똑같다더라고. 한 사람 논이. 그런 데서 농사 짓는 거하고 우리가 경쟁할 수가 없겠죠. 진짜 호주산 소고기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좋아요. 그 호주 가보면 완전히 허벌판에 그냥 우리나라는 완전 소마구에 그냥 넣어가지고
이렇게 먹이는데 그거는 뭐 저 벌판에 그냥 소 한 마리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 몇 마리 넘으면 무조건 또 없애야 되나 보더라고요. 그게 딱 단위 면적당 일정 규모 넘으면 무조건 도살하고 이렇게 해야 되나 보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그렇게 좋은 게 우리나라 와서 파는지 호주 거는. 미국은 이제 사료를 그 뭐 육류를 먹이고 이렇게 하니까 좀 약간 이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미국도 워낙 땅이 넓으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키우진 않아요. 오히려 미국산도 뭐 좋을 수도 있어요. 안 좋을 수도 있고. 그 우리나라 한우는 어디서 그냥 산에다가 먹이는 거 없잖아요. 전부 다 가둬가지고 키우잖아요. 어쨌든 지금 소유 상환이 예외적으로 있다. 상속 비농업인이 상속받는 경우입니다. 농업인이 상속받는 경우는 무한대로 소유할 수 있죠. 비농업인 그 요 농업인이란 용어정의는 지금 우리 책에는 없는데 농지법에 보면 농업인의 용어정의도 있죠. 농업인인지 아닌지 그것도 중요한 게 농업인 같은 경우는 그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구역 안에서도 그 집 지어버려도 돼요. 완전 경지정의된 논합에도 농가주택은 지을 수 있어요. 농가주택, 어가주택 이런 거는 지을 수 있죠. 농업진흥구역 안에도 완전히 옛날에 말하면 절대농지에도 지금 농지법에 보면 아직 한 번도 안 해서 공법 한 번은 했죠. 농지법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이 있고 농업진흥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진흥지역 외의 농지가 있습니다. 진흥지역은 다시 진흥구역이 있고 보호구역이 있죠. 보호구역이 있고 땅값이 이게 한 10만원이면 요건 한 20만원 요건 한 30만원 합니다. 같은 마침 바로 옆에 붙어있다면 대체로 그 어디다 투자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진흥구역은 옛날로 말하면 절대농지 요거는 상대농지 그럼 이거는 바깥은 거 이런 거고 이거는 경지정지된 논이에요.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어디다 투자해야 되냐고 1번 2번 3번 중에서 여러분들이 농지를 투자한다면 예? 1번에 투자해야 됩니다. 1번. 지금 가격이 비싸고 싸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미래가치가 있는 곳에 투자해야 되죠. 워렌 버핏이 주식 투자할 때 레제가치 투자법이라고 그래요. 레제가치 돌아올 가치입니다. 레제가치. 그러면 왜 이 길을 투자해야 되냐면 지금 향후 10년간 노무현 정부 때 이미 프로그램이 나와 있어요. 이게 진흥구역을 전부 다 50%를 다 해제하는 걸로 나와 있다고 프로그램이. 그런데 일시적으로 다 해제하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순차적으로 해마다 지금 해제를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농사를 안 지어야 잘 살 수 있거든요. 지금 농어촌 특별세 내가지고 먹이 살리고 있잖아요. 외국에서 수입한 게 훨씬 더 싸잖아요. 농사 그냥 안 짓게 하면 농약 먹고 자살하고 이렇게 하니까 서서히 비싼 가격으로 도시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해서 계속 해제를 한다고. 해제하는 순간 바로 30만원 돼버린다고. 10만원짜리가 그죠. 해제될 죽을 사이에 돼. 해제될 땅을 어떻게 알아야 돼요. 그 면사무소 산업계 이런 데 가서 그 면사무소 직원들하고 좀 친하게 몇 번 처음에 와서 그냥 밥 먹고 몇 번 친하게 지내면 다 알려줘요. 원래 이거 알려주게 돼 있어요. 다 도시계획 이런 거 다 알려주게 돼 있잖아요. 원래는 그 안 알려주면은 안 알려준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도시에서 좀 가까운 곳 그 다음에 뭐 김해평야 나주평야 이런 데는 잘 해제 안 하겠죠. 그건 맨 마지막에 해제할 것이고 그런 데 말고 소규모로 있는 땅 그 다음에 도시에서 가까운데 여기 대전 같으면 어디 대덕 이런 데 대전 근처에도 뭐 논산 이런 데 많이 있겠죠. 논 40km 안쪽 대도시로부터 40km 넘게 안 떨어진 곳 이런 데 사놓으면 전부 다 한 몇십 년 지나면 다 올라가요. 저도 외삼촌이 점쟁이 해가지고 유명한 점쟁이 했어요. 노태우 전두환 이런 사람들 집터 다 잡아주고 지금 돌아가셨는데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수원에 한 20억 사놨는데 2천억 됐어요. 2천억 몇십 년 전에 사놓은 게 한 30년 전에 사놓은 게 그 뭐 저는 한 번도 뭐 몇십억 돼도 10원도 받아본 적도 없고 돈 많은 사람은 오는 것도 싫어해. 가족들 친척들도 그러니까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요. 그 지금 자식들끼리 지금 싸우고 있어. 외숙모는 살아있는데 거지같이 살고 있고 돈 많아도 필요가 없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자꾸 여자분들 물으면 돈 많은 남자 돈 많은 남자 그러던데 돈 많은 남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한테 많이 쓸 남자를 찾으라고. 돈 많으면 뭐 할 건데 근데 참 무조건 쓸 사람은 안 찾고 많은 사람만 찾더라고. 많은 사람은 못 써요 절대로. 제가 10억 우리나라 리치 부자라고 하면은 지금 현금을 10억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부자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지금 한 30만 명 정도 된다더라고. 10억 이상 현금 가지고 있는 사람 부동산 빼고 그런 게 이제 부자인데 못 씁니다. 10억 이상 그냥 현금 가지고 있으면 그런 사람 찾지 마요. 그래서 못 쓰니까 물어봐. 만나면 나한테 얼마 쓸 수 있냐고. 그러면 쓴다고 하면 만나고 안 그러면 안 만나면 되지.
자, 그래서 주말 체험 영농 맨 마지막에 474페이지 맨 밑에 주말 체험 영농입니다. 주말 체험 영농은 1000제곱미터 이하가 아니라 미만입니다. 미만. 미만. 그래서 이 시험에 출제됐어요. 남편 명의로 500제곱미터가 있는데 부인 명의로 추가로 500제곱미터를 부부가 같이 가정 공동 생활을 하고 같이 주민 등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부부가 남편 명의로 500제곱미터가 있는데 부인 명의로 추가로 500제곱미터를 더 취득하려고 한다. 주말 체험 영농을 하기 위해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이죠. 1000제곱미터 미만이니까. 근데 가정 그걸 주민등록만 따로 돼 있으면 가능해요. 세대원인 경우는 안 돼요. 세대원이라는 것은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되어 있는 게 세대원이죠. 그럼 요즘은 세대원 아닌 것도 많아요. 예를 들면 지금 남편은 세종시에 근무하고 있고 공무원이어가지고 부인은 서울 있고 이런 사람 많다고요. 그럼 세종시로 주소 옮기 원래는 그 주민등록법에 의하면은 30일 이상 생활의 본거지로 삼으려면 주민등록을 옮기라도 돼 있어요. 의무적으로. 그러면 옮겨야 돼요. 원래대로 하면 옮기면 세종시에서 따로 1000제곱미터 미만 해도 되고요. 남편은 부인은 서울에서 또 1000제곱미터 미만 해도 됩니다. 900 따로따로 해도 된다고 부부간이라도. 같은 세대원인 경우는 합산한다고요. 세대원 같이 살고 있으면 정상적인 이혼 안 하고 정상적인 부부도 세대원 아닌 사람 많죠. 그건 주민등록 등본 떼보면 안 나타난다고요. 그럼 나타나는 건 가족관계 등록부 떼봐야 나타나요. 자, 그 다음에 농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과 위탁 경영입니다. 원래 농지는 원칙적으로 임대차는 안 됩니다. 농지 임대차는 무슨 규정, 무슨 법을 적용받아요? 농지법을 적용받죠?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그 3번에 보면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입니다. 최단기 존속 기간이 농지는 3년이고요. 주택은 2년이고 상가는 1년이고 민법에서는 최단기 존속기간이 없죠. 최단기 존속기간이 민법에는 없고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 농지는 3년이라고요. 최단기 임대차가.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은 동그라미 3번에 보면 묵시적 갱신. 묵시적 갱신은 언제까지 해야 되고 된다고 돼 있어요.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최소한 3개월 전까지 임차인에 대해서 갱신거절 통지를 해야만 됩니다. 3개월 전까지.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엔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에서 1개월 전까지만 통보해도 되죠. 농지는 3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이 됩니다. 이건 편면적 강행 규정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입니다. 아직 농지법 이런 임대차는 시험에까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위탁경영은 우리 중개실무에 나왔어요. 농지 소유자는 징집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이게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시험에 출제됐어요. 이런 경우는 위탁경영할 수 있다. 질병, 치약 이런 거는 농사는 3개월 이상 안 지으면 안 되잖아요. 계속 돌봐야 되죠. 농지는 쌀이 뭐 쌀미자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쌀미가 이게 88번 88이잖아요. 이게 88. 손이 88번 간다고 쌀 한 톨 나오는데 계속 관리를 해야 된다고요. 뭐 심어봤죠? 한 번도 안 심어봤어요? 나라 물에 담가놨다가 뭐 그 씨 뿌려놨다가 다시 뽑아가지고 옮겨 심고 저는 다 해봤어요. 논 메고 옛날에 그 농약 뚜껑에 논 메고 그 다음에 또 풀 베가지고 와서 산에서 갖다 넣고 그름 넣고 이렇게 계속 또 피 가리고 막 거물이 그러면 막 온몸 뜯어먹고 이렇게 어릴 때 다 했었어요. 거물이가 뜯어먹고 있으면 몸이 아파요? 안 아파요? 마취돼가지고 아프지도 않아요. 나중에 와서 보면, 나와서 보면 막 다 뜯어먹고 있더라고. 예, 그게 뭐 이상하게 아프면 그 물고 있는지 알 텐데 몰라요. 엄청나게 거물이한테도 많이 물렸어. 자, 그래서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위탁 경영 가능하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제부터는 양가로 3번부터는 쉬었다가 하겠습니다.